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넓게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걷어차버린 거 아닙니까? 자, 키우는 개밥그릇도 그렇게 걷어차거나 그러지 못할 겁니다. 걸레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 법안이 폐기가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를 하는 거는 희망이 없구나. 네. 어떻게 이름 하나로 이 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거부해줄 것을 건인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공적으로 알리는 법률안 공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른바 거부권, 즉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에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이 거부권입니다. 지난해 6개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가 시작되자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두고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3년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던 날, 국회 앞을 찾은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뭐 특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더불당 악한 전부고 거짓 당들이 저 선거를 위해 가지고 일부러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대통령 부인 엄해가 특검하는 거 하지 마. 만약에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되게 되면 안 되지. 절대 가만 안 있어. 우리 국민들이 절대 가만 안 있어. 너희끼리 지금 생사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줘? 바보들아.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들도 본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국회의사당 앞을 지켰습니다. 뻔히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연하게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뭐 국민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특검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특검법이 통과되는 걸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 의원들 역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첨예하게 나뉜 찬반 의견에 토론도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해당 법안은 투표를 거부한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간 사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의결하는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독일 자동차 BMW의 수입 판매권을 가진 도이치모터스는 자산 규모 약 1조 4천억 원의 자동차 유통기업입니다. 그런데 대표였던 권오수 씨가 이른바 작전을 통해 2009년 당시에 2천 원 후반이던 주가를 8천 원까지 끌어올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주가 조작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세 조작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만 37번 언급됩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래 내역 102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 소유주일 뿐입니다. 현재 신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특검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주가 조작은 모르는 일이며 단지 계좌만 맡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런데 검찰이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발견됐습니다.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24년간 주식 투자 상담을 담당했던 김기원 씨는 증권사 측이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선전화로. 그거를 통보를 해주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전화 받아서 이 주문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는. 증권사 직원이 자기들이 봐도 이게 이상하거든요. 너무 많이 사거나 매매하는 게 이상하고 그런 게 분명하고 문제될 것 같으니까.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대화에는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세 조종 수법인 종가 관여를 의미하는 대화가 오가는가 하면 이른바 그분의 개입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대화 곳곳에 등장하는 그분은 시세 조종 등 작전을 직접 실행한 선수 이 씨였습니다. 김 여사 역시 시세 조종의 목적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통장만 빌려준 사람은요. 그 통장이 어떻게 매매되는지도 몰라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그거 관여할 이유도 없죠. 통장만 빌려줬으면. 근데 어쨌든 증권사에 자기 통장 갖다 주고 이 사람한테만 주문을 받아라.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단순하게 통장을 빌려준 건가요? 자기도 같이 한 거죠. 2021년 12월 검찰은 증권사 직원을 불러 주가 조작 정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김 여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본인이 진수린에게 전화하여 주문을 넣었던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초 김건희와 선수 이 씨 사이에 10억 원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주가가 떨어지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제가 먼저 주식을 사자고 한 경우는 없고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확인하고도 소환 조사 없이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자고 한 적이 없다. 내 기억에는 김건희가 먼저 수량과 가격을 정해주고 사자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끌어낸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건희 씨를 기소할 수도 있는 이를테면 카드인 거죠,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거기까지 조사만 하고 이제 말았던 거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를 의심할 정황은 더 있습니다. 검찰이 정리한 사건 종합 의견서에 주가 조작 일당의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8만 주를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약 20분 뒤 이번엔 매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단 7초 후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정확히 8만 주가 매도된 겁니다. 서로 짜고 거래하는 이 통정거래 방식을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까? 최근에 드러난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도 당시 8만 주 매도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딱 통화를 했을 때 증권사 직원이 아, 그 8만 주 매도 됐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김건희 여사 시키지 않은 일이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내 주식을 왜 팔아요? 라든지 얼마에 팔았어요? 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정매매니 정이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팔게 그때 사. 아니면 내가 살게 그때 팔어. 근데 잘 보시면 이제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살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내가 팔게 사서 우리가 거래량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자. 아니면 주가를 좀 올리자. 검찰은 주가 조작 기간에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에 사용된 다른 계좌 주인들이 조사와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과 달리 김 여사는 단 한 번의 서면 조사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혐의가 없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움직여서 20개월 수사를 한 거예요. 왜 그러면 20개월 동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기소조차 못했느냐, 기소조차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성윤 전 검사장을 만났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총장이 그 검찰총장 가족 사건, 세 건 외에는 모든 사건을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검사들을 뒤에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죠. 다른 데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검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꼈죠. 2021년 12월 권오수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 대다수를 기소한 다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체포영장도 고려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선거 끝나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앙검사장 사표를 내고 그 지휘부는 좌천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사를 했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판단을 안 내렸느냐? 그 부분은 저도 좀 의문이긴 해요. 그 종결을 안 하니까 이제 특검까지 가지 않았느냐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정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있으면은 얘네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끝내줘야 돼. 만약에 기소 안 할 건 불기소라고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근데 10명을 수사했는데 그중에 9명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가는데 한 명은 계속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결정 안 내리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이상하게 태도를 취하는 거니까 이건 특검으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그는 줄곧 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검사의 구성 등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선택권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법을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특검법 찬성, 거부권 반대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피디수첩 강성현 PD라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적게는 62%, 많게는 70%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법이 악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역사에서 최초의 경우입니다. 거부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측근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에 관련된 그 특검 요구라든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용해 온 것이 민주화 이후에 우리 한국의 그래도 민주주의적 정치의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깨진 거예요. 가족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역대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 또는 특검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인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 어떤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는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왔으며 저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심정으로 제 자식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두 아들을 구속했어요. 이걸 제가 건의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비서실장보다 당신의 아들들을 더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다 받아본 보고에 의하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해야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어떤 경우에 또 자기 친인척한테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제2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대표님, 역대 대통령 가족 거부 특검을 다 수용해 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윤 대통령, 어디시죠? MBC 문화방송입니다. PD수첩입니다. 아, 나중에 대통령 탈퇴 거부다면 김건희 예산을 한 번도 펴놓지 않았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표님?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어떤 하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라는 것도 국회의 구성원이고 다수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곳인데 이럴 때 여당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사적 이익과 같이 가는 게 맞냐? 이건 아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수당의 횡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던 중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특검 비리까지 겹치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지한다는 플랜카드 내걸고 우리 전부 총사퇴하십시다. 당시 소수였던 여당은 총선을 노린 특검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다수당의 힘을 동원해 검찰권을 정략의 도구로 2004년 총선에 악용하려는 정략 특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 조금 다듬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있어야 특검을 하든 일반 검사를 하든 하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풍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압도적으로 통과된 특검 법안을 지체 없이 원안대로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209. 재투표 결과 측근비리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된 유일한 법률안이었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재의결됐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했어요. 검찰 수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 이후에 하자 이랬던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측근 비리 특검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너희 쪽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편가르기의 어법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못한 양태죠.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정쟁화하는 거거든요. 쌍특검법 중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안.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밝히자는 법인데요. 2년 전 특검 수용 의견이었던 대통령은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니까 제가 대검 중수부 과장할 때 10년,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해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두 개의 특검법은 다시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여당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당론보다 소신을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가 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를 하고 하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그저 협력관계, 그저 뒷받침 이런 관계는 의외로 독재 정권에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당이 국회에서 갖는 권한 자체가 실종되면서 국회가 실종돼버리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결국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에서 비롯됐습니다. PD수첩은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팀에 관련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을 수 있었는데요. 검찰이 언제쯤 명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역대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헌법으로 개정된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하나의 법안을 국회가 의결하기까지 수개월, 때론 수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텐데요.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법안들 돌아볼 점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사공단. 기계 소리가 멈춘 공장에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게 뭡니까?
아, 위에 동지들 먹을 밥인데요. 저희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조리박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매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싸가지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두 명의 노동자가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도 스스로 걸어 잠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원이었고 이곳은 그들의 일터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지금 그냥 텐트 하나 쳐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고요. 네, 화장실은 이제 간이 텐트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했던 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그 평범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진짜. 2003년부터 구미에 입주한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이 회사의 원청은 일본 니토덴코사로 50년간 토지 무상 제공과 세금 혜택을 받는 외국 투자 기업입니다. 니토덴코는 구미 외에도 평택에 자회사를 두고 같은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수리 후 다시 문을 열 줄 알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저희한테 기다려달라, 본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야 되니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그러고 나서 불과 한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지났나 며칠 안 돼서 11월 4일 날 청산하겠다고 바로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구미에 남아있던 물량을 모두 평택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평택 공장에 직원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구미에 남아있던 11명의 노동자는 평택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물량은 평택으로 가져가면서 그 사람까지 위해서 30명이나 고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은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다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형식은 말이 안 된다. 일본에서도 보면은 자회사에 간에 고용 승계는 당연하듯이 하고 있다. 회사 측은 대화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청도 노동자의 고용 승계 의견을 냈지만 회사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끊긴 지 벌써 1년이 돼갑니다. 남성 2명, 여성 2명 하루하루 교대씩 자고 있는 텐트거든요. 언제 공장을 철거할지 몰라 맨몸으로 회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27살에 여기 입사해서 지금 16년 차 횟수로는 제가 2차 희망퇴직 갔다가 다시 재입사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끝까지 다닌다는 각오로 그때 입사했으니까 네, 진짜 제 승계로 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수도마저 끊었습니다. 농업용수를 받아 사용하면서 공장을 지키던 직원들에게 회사는 대화 대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가압류 4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 4천만 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4천만 원. 공장 철거 방해 금지 등이 됐다고 가압류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손실 있는 게 총 4억이다. 10명에게 4천만 원 준비를 해가지고 4천씩 다 때리는 거예요. 회사 측은 평택과 구미의 법인이 달라 고용 승계 의무가 없고 가압류 역시 통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노동쟁의를 이유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압박을 노동자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약 보름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당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희 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작은 2014년. 세 아이의 엄마 배춘환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 이 봉투, 단 하나뿐 이 봉투에 편지를 담았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회사와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47억 원에 달한다는 뉴스를 보고 배 씨가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냈습니다. 이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노란 봉투법 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이효리 씨 등 유명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무려 10년간의 노력이 겨우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그 윤 대통령한테 편지 쓰셨다고 들었는데 남편한테도 안 쓴 편지를 제가 그녀가 쓴 편지는 부디 거부권 행사를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는데 어떻게 이게 쓰레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거 뭐지? 저 굉장히 무력감 느꼈어요. 시민으로서의 무력감. 왜 내가 여기서 법 지키고 세금 내고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를 오랫동안 조사해온 윤지선 씨는 무엇보다 정부의 대응을 지적합니다. 찬반의 입장을 두루 더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아오거나 현장과 간담회를 하자거나 혹은 그 양대노총과 간담회를 하자거나 입법 청원을 이제 해왔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전문가들과 면담을 하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률안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을 부르는 쟁점 법안들이었습니다. 여당 측은 거대 야당의 입법 행태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입법 폭주라고 들릴 정도로, 불리울 정도로 무리한 규정을 너무나 힘에 의해서 넣었고 그것을 또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시켰다는 과정이 계속 반복됐다. 어떠한 국회에서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국정운영 기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내가 내놓은 공약, 나의 뜻과 다르면 다 거부할 수 있다. 그게 거부권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국회라는 데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서로 다른 이해를 각 정당이 나누어서 대변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는 그런 기능을 정치라고 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 정치의 본령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우리 간호사님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또 간호사님들의 이런 지위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그래. 뭐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보고 하면 눈으로 다 봤습니다. 네네네. 저도 부모님이 늘 편찮기 때문에 입원은 밥 먹듯이 하고 해서 뭐 간호사들 현장,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눈으로 다 봤고요. 저는 할 겁니다. 예.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를 믿어주십시오. 네. 선대위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장관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또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1년 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호법 제정을 기대했던 이들이 병원 밖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였습니다. 김영희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찾아가는 30년 차 방문 간호사입니다. 불 좀 켤게요, 어머니. 하이. 4년째 주 5일을 방문해 돌보는 루게릭 환자는 혼자 힘으로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슬펐을까? 우리 어르신이 왜 슬펐을까? 감격해서? 감격해서. 간호사가 하는 의료 행위는 모두 의사 지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막상 환자를 만나보면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때마다 의사의 지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나쁜 조직이라 해서 유가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거는 이제 새로운 조직이 나오는 것을 세사를 방해하는 조직이라서 살짝 제거를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거 하나 또 추가된 방문간호 지시서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잘 지냈어요? 지역사회일수록 의사는 더 부족합니다. 당장 눈앞에 환자가 도움이 필요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행 의료법의 한계입니다. 이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현장에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전국에 많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간호법은 그 부분에 반해서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 전문적인 업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 3개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 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담았습니다. 저희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이걸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한테 간호법을 통과시켜주겠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특정 집단도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줄기차게 반대했습니다. 간호사의 이익대전, 간호법은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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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졌던 많은 이제 분노는 뭐였냐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거짓 정보고 악의적인 거짓 선동. 저희의 법이 마치 입법 독주법인 양, 그 다음에 어떤 뭐 간호사들이 개업을 해서 뭐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간호법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은 간호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 붕괴법입니다.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좀 논의를 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요소들을 많이 배제를 했고 법안의 내용들을 다듬어 올 동안 대안 제시 한번 하지 않더니 그냥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거부권 한 번으로 본인의 공약마저 뒤집어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기명으로 실시한 투표 결과 결국 간호법은 폐기됐습니다. 이해 갈등이 심하니까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고 말아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그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동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행동들을 했느냐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야당도 왜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라든지 혹은 공개적인 국회 회의장에서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회주의 합의 기능이 저는 많이 지금 실종돼 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문지연 씨는 만 3년 차 간호사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600g, 뭐 500g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기들이 정말 많은 고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아기들이 태어나 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렇게 잘 컸어요라고 부모자들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간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간호법 폐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처우 개선이 아닌 간호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뿐입니다. 네, 실제로 일하면서도 이제 제가 보는 환자들도 너무 많고 또 밥 먹거나 물 먹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또 물을 먹고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동료들한테 제 환자를 떠넘기고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 정원을 늘리는 게 과연 금전적인 해결 방안일까 생각이 들고 좀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녀는 곧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겠다는 간호사는 실제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간호법 제정이 무결되고 역시 똑같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두됐던 게 다시 또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미국에 가서 하면은 조금 더 제가 이런 보람찬 일을 롱런 할 수 있겠구나. 한 10년 뒤, 20년 뒤에 저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그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쟁점이 되는 법안마다 여당은 퇴장하고 야당의 단독 표결이 이어집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뒤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따라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습니다. 절대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법안에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막는 것,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 갈등이 심할수록 대통령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 사당 체제였지만은 협치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 법이 90% 이상 사당 합의 통과를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만나서 부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화를 안 하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 중 2위가 바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 선후관계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협치를 자꾸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게 성과가 안 났다. 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는 대단히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은 또 하나의 거부권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정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책임자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는 거, 고속으로 다 풀려나서 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울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한 번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437일 만입니다. 통과만 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는데 이젠 거부권을 걱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순조롭게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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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첫 번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예, 이제 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던 유가족들이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도 헌법 1조 2항에 의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거든요. 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행사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민주헌법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민주적인 권한 행사라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권한인 만큼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도 정쟁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법안 제정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간 긴밀한 소통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략적 유불리를 따지고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해 갈등만 더 강화하는 현재의 정쟁에 승자는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그 말처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PD수첩에서는 부동산 PF 위기와 관련해 업계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